고시 때는 그래도 그랬지? 여자 고등학교 전생을 했다니요. 어? 선생님 이제 꽃밭을 사시네. 불이 안 꺼지는 거네요 그러면 1년 내내? 아 꺼지면 안 돼 장사하는데. 한 달에 천장 시대. 아 뭐 미련하다고 밥잡 안 자고 이걸 하냐 하지만 내 고집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속이 편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국밥? 공유율도 영업한대. 어? 먹거리 엑스타일도 나왔네? 가봅시다. 렛츠고! 계단 올라가야 돼? 여기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국밥집입니다. 가게 이름은 밀양 돼지국밥. 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차 소리가 더욱 운치 있었던 곳. 밥은 무한리필. 메뉴는 국밥, 수육, 연탄속새, 불고기가 전부입니다. 맞아. 수육 제일 작은 걸로 하나 줄까요? 네. 보자마자 침샘을 자극했던 김치와 깍두기. 이야, 깍두기 시원하겠다. 효우 짠. 이야. 김치에 파슬에 싸드시면 맛있습니다. 네. 삼겹 싸드시면 여기다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응.
바다도 다니고 분위기 좋네 완전히. 요. 새우젓 안 찍어도 파만 찍어도 치만 넣어서 먹어도 이어서 국밥도 하나 시켰습니다. 사골과 돼지머리, 목살로만 우려낸 육수. 들깨가루 들어가고 감사합니다. 아우 좋다. 이야.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야. 저 사람이 6시나 7곱을 해주면 안 될까? 기대고 싶어지니 말이죠. 나는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 자식이다. 부모님에 대해 그런 마음 가져봐요. 여기는 이사장의 해피타임 4시입니다. 한편 사장님께서는 95세 노모를 모시며 이곳에서 거주도 함께 하고 계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요놈 때문이랍니다. 연타. 오픈한 이후로 한 번도 안 꺼뜨렸답니다. 진짜 귀찮으시겠네. 네, 귀찮습니다. 새벽에도 갈고. 아, 새벽에도요? 아침에도 갈고. 불이 안 꺼지는 거네요, 그러면? 1년 내내? 아, 꺼지면 안 돼, 장사를 하는데. 그걸 꺼자, 그러면. 국을 어떻게 부르네. 야. 국은 가스불하고 렌탈불하고 국물이 차이가 나니까. 네. 아, 국물이 차이가 나요? 네. 그 잠을 설잠 자시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그래도 몸은 힘들지만 이 일이 재밌으시답니다. 특히 맛있게 드시는 손님을 보면 보람도 있고요. 이야. 한 달에 천장 히트. 이게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야 이게 국이 한 그릇이 나오는구나. 그렇습니다. 그 요새 뭐야 그 순대국은 가루로 타옥한다네. 1분만에 탁 국물이 난다네. 그건 그 가루 장사들이 댕겨요. 나보고 미련하다고. 네. 그걸 쓰지 왜 밤잠 안 자고 이걸 하냐 하지 마. 내 고집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듣는 제가 옆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기들은 어머 연탄이 왜 껌해 그래. 아 요즘 애들은 연탄이 껌한 거 이상해. 못 봤으니까. 아 이게 돌. 나 가를 땐 자 가들라. 아이디어시네 이게. 쑥. 그래서 국밥 한 그릇 더 추가했습니다. 아버님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돼지 국밥. 오, 사실력 나오겠다 이것도. 원래 사장님은 부산에서 교편을 잡으셨답니다. 퇴임 이후 단골집에서 비법을 전수받아 서울로 10여 년 전에 올라오셨답니다. 내가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조시 때는 그래도 여자고등학교 선생이었다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아침에 와서 선생님 얘 국밥 한 사진 아, 여고 선생님 인기 많으셨겠네. 아, 그다음 당당했지. 아, 진짜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쭙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정과 인자한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돼지 국밥. 누군가에겐 운치, 누군가에겐 소음. 쑥스러워 티 안 내셨지만 모든 정성 쏟아부은 한 그릇의 돼지 국밥. 오늘도 미련한 여고 선생님은 돼지 국밥을 끓이고 계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